요 아이가 이제 무설탕 수박 주스인데 우리 아이 누나도 우리 노스도 가이 누나도 이거 많이 먹어봤죠. 수박. 근데 이제 수박을 그냥 이제 100% 착즙이 아니고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냥 약간 뭐 설탕 들어가 있고 수박 그 원액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만들잖아. 근데 제가 얘는 아예 100% 수박이야. 내가 이것도 한번 먹어봤거든. 이거 먹어보니까 그냥 아예 진짜 수박 건더기도 안에 들어있고 되게 뭔가 약간 시원하게 해 먹으면은 정말 방금 이제 잘라 먹은 수박 먹는 것처럼 아예 너무 맛있더라고. 근데 얘가 완전 가성비템이에요. 이거 하나 시키면 두 박스가 들어있어요. 한 팩에 이제 두 개. 두 개가 들어있어. 이거 2리터. 먼저 보이죠? 이한 박스에 두 제품이 들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뭐 비타민도 들어있고 이거를 좀 많이 먹어주면은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대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좀 해보려고 좀 디톡스 겸 뭔가 오히려 뭐 하루는 아예 하루는 이거만 먹는 거야.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거 이한 팩만 먹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먹어봤거든. 너무 맛있더라고. 그냥 물만 마시면 되게 텁텁하잖아. 근데 이게 수박을 좀 먹는다?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래 수박 자체가 칼로리가 낮은 거 알죠? 그래서 원래 이거를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그냥 뭔가 배도 안 고프기도 하고 맛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가격도 저렴한데 좀 먹다 보면은 중독돼. 중독돼요. 나 너무 맛있었어. 칼로리도 되게 낮다. 이게 한 팩에 350ml거든? 350ml가 아니지. 1리터야, 1리터. 얘, 이거 하나에 1리터인데, 이게 350이면 한두번반 정도 먹을 수 있잖아. 그럼 얘가 한 300칼로리도 안 되는 거야. 하루 종일 이것만 먹는 거죠. 아침, 점심, 저녁. 살도 빠져요. 붓기도 빠져. 또, 수박 먹으면 또 이거 이뇨자궁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소변도 막 마렵고 그렇잖아. 난 이거 먹고서 진짜 살 빼려고 나 이거를 이렇게 딱 갖고 왔죠.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이거, 딱 괜찮더라고요. 안녕. 요거, 우리 형 안녕? 이거 보면은 밑에 보시면 수박을 직접 간 거라, 이게 착즙한 거라 그런지 건더기도 안에 이렇게 있어. 내가 이거 아까 프로마치리님 전에 추천 갖고 오기 감사합니다. 전에 한 통을 드링크 원샷을